하고 그냥 아, 선글라스 끼는 이유는 멋있으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니까 쪽팔려서 쓰는 거예요. 좀 낫네. 그래도 에? 아, 버드리만 보면 돼요. 그래도 야 올라와 올라와 인사할게. 셋이 잘 어울려요? 네. 둘이가 있잖아. 아, 남자는 하나인데 여자가 둘이다 보니까 밤마다 싸웁니다. 저를 놔두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예, 서로 다 아이고 씨발. 감정이 실린 것 같다. 좀 아팠다고.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로 인해서 웃을 수 있다면 이쪽 팔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저희로 인해서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있다면 저희 공연하다가 정말 쓰러져 지쳐 자빠지더라도 감사히 생각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한번 두들겨 드릴 테니까 저희로 인해서 꼭 동기부여 받으시고 용기와 꿈 희망의 꿈 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뭐가 아쉬워서 의기소침하고 있겠습니까? 맞죠? 평생을 천년을 만년을 살 것처럼 꿈을 가지고 사시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열심히 살아 그랬습니다. 항상 아 쪽팔리다고? 그래 차렷 경례 오빤 강남스타일 날씨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할 일이 뭐여 그거나 있지
어머 감사해요. 어 세상에 고맙습니다. 사람 껌 하나 하고 우리 어 아줌마 조용히 해. 어, 감사. 내가 다 본다고. 야 저기 있잖아 빨리빨리 시간 없어. 아, 그래. 어? 누구잖아. 자, 저거 일당 주려고 내가 엄청 노력합니다 지금. 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 엄마 감사합니다. 아유 참 서서 구경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집구석 넓은 데로 가가지고 내가 다 앉혀갖고 노래 그시게 해야 될 거네. 아유 그냥 편안하게 앉아. 예? 공설 운전장에서 하라고? 그럼 누가 나 빌려준다요? 지금 이 자리도 안 빌려줘 갖고 내년에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러라고. 공설 운전장. 그래도 마음이라도 고맙네 언니. 그럼 방법은 하나 있네. 우리가 해줄게요. 어 언니 잠깐만 얘기는 이따가 해. 나 지금 바쁜데. 그러니까 뒷동네 저 어휴. 어 그래 아, 요, 어, 알았어 아까 요쪽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아, 알았어 어, 요쪽에 한번 내가 요쪽 쳐다보고 하려니까 야 노래 줘라 요 여기도 물 좋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똥개 100마리 뭐할 것에 진돗개 한 마리가 났다고 여기 똥개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솔솔이 진돗개도 붙어있네 여기 들으라고 그냥 고마워 어머니 좋다 왜 힘들어 사랑인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힘든 게 있어 사랑이야 거만 보고 속은 보지나 여자의 삶인 줄 알았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살아가기 쉬운 이 세상 하지만 사랑은 달라 난 다시 울지 않네 사랑도 하지 않네 사귀면 쉽고 마저도 버릴 수는 없어 남자라는 이
사랑이 노을 거야. 아이고, 아, 어머, 뭘 이런 걸 주고 그러세요. 아유, 고마워. 우리 예산 한 일주일만 더 하면 안 될까? 야, 일주일 더울까? 예산에 사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빠가 내년에는 시장 선거에서 시장이 되라. 그럼 할 수 있으니. 예? 내년에 오게끔 신유 시험 좀 써봐요. 그러면 우리 올해 쫓겨났어요. 이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와갖고 그냥 조금씩 연맥인 것밖에 죄가 없는데 그 연맥했다고 우리 쫓겨내버리면 그냥 우리 거지들 어디서 살아. 아유 아무튼 그래. 그래서 좀 지금 좀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씁쓸한데 그래도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대충 하고 가도 됩니다. 그래도 그게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저를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 시간까지 아무 데도 안 가시고 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 계신 분들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끼를 안 부리고 그냥 꾀도 안 부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보여드리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 뭐 이거 하나 남았는데 누가 사줄 사람 없어요? 네? 금산은 안 가고요. 진주로 갑니다. 네. 진도 유등축제 오늘 하루 오늘까지 하고 내일 이제 진주로 이동해서 1일부터 또 새가 빠지게 또 15일간 하게 돼 있어요. 너 거기 한 다음에 또 어디 가냐? 아주 12월 달까지 그리고 저기 어디요? 겨울에 보온 대추축제 거기는 확실히 몰라요. 일단은 거기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근데 저기 그리고 겨울에 저기 태백이죠 눈꽃축제 거기도 한 달 보름간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돼요. 010-588-1919 그걸로 전화 주시면 돼요. 내가 어제 어떤 인간이라는데 딱 5만 원을 주길래 내가 오빠 12시에 기다려. 그래서 12시에 내가 토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내가 가르쳐줬거든. 오빠 010 구석구석 1919 그랬더니 개풀이는 아침에 낮에 와가지고 버들아 전화하니까 없는 번호를 한다. 그렇게 순진한 분들도 계시더라고. 아무튼 또 분위기 살려서 아무튼 장사를 하고 나면은 분위기가 우중충 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위기 살리려면 또 내 몸뚱이가 개고생해야 될 수밖에 없네. 그게 자 한 번 흔들을까? 그래 준비됐으니까 가자.
달려요. 어머 감사 고마 베리베리 감사. 아유 앉아도 되는데 뭘 해.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막 별말씀. 아유 야 개동냐. 어머 여기 아니 아유 이런 물에 왜 여기 계시고 계시죠? 왜 봐봐 이 우중충한데 왜 여기 계시고 그래? 아 저 괜찮은데 좀 아는데 괜찮아? 화이팅만 외치지 말고 이런 것도 배워지라라고 그냥.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간에. 아, 그지가 얘기하는 거. 아 야 이제 그만해 이 새끼야. 추잡 저렇게. 아이고 들어와. 야 들어와. 어머 이게 그냥 시간이 없냐. 어머 들어와 들어와. 아유 아, 고맙습니다. 야 내가 그 집 앞도 해주고 일단 한번 세 개 뽑아주고 왜냐면 너무 많이 사줬는데 어, 해줘야지. 야 몇 시냐? 여기만 오면 50분 50분? 야 10분 남았네. 어. 10분 동안 개기고 있어야 해서 내가. 왜냐면 11시 딱 되면 알빈이 오거든. 남주도 정을 지운 게 바보였구나. 사랑을 한 내가 바보였구나.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저마저 가져가야지. 처음엔 왜 몰랐을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속다리고 겉다른 당신 마음 두고 적을 준 게 바보였구나. 사랑을 한 내가 바보였구나. 마음 주고 정을 지운 게 바보였구나. 사랑을 한 내가 바보였구나.
Yeah.
알겠습니다. 아, 저 드럼 쳐줬은 게. 아, 자, 고맙습니다. 자, 아쉬운 시간이 됐습니다. 11시. 어쩔 수 없는 시간이 또 돌아왔네요. 자, 내년에, 자, 정말 올해 내가 반가웠던 이유가, 작년에 어머니들이 올해 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내년에도 만약에 또 올 수 있다면, 자, 오늘 고운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또 내년에도 자,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산에 계시는 모든 분들 내일 또 5일 장이라고 합니다. 자, 5일 장이니까 오셔가지고 우리 전통시장, 자, 우리 예산 전통시장 많이 오셔갖고 사랑해 주시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일 장날인 거 아시죠? 네, 오셔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감사하고요. 우리 예산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도 지역 주민 여러분들, 자, 많은 사랑 받고 갑니다. 자,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